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가수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겠네요. 예, 네. 아, 정말. 뭐 아주 태광민. 방면에서 정말 아주 왕성한 활동 보이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개그맨 윤영빈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는 가수. 락커 윤영빈입니다. 아, 네. 아니 그 핀란드 다녀오셨다고. 예예. 예. 예. 제가 핀란드에 네. 예, 이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 하러요. 네, 예, 다녀왔는데. 아니 거기서 자일리토를 많이 사오셨다 그러니까 예. 밖에 계시는 작가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왜요? 어 많이 샀어? 우리는 하나를 안 주던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요.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아, 네. 네. 공항에서 지갑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네네. 핀란드에서는 지갑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저 빼고 많은 그분들이 다 뭘 사는데 네네. 저 진짜 한 개도 못 사고 아, 자일리톨 요만큼? 그리고 절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작가분들 들으시라고 예, 뭔가 이게 합리화시키는 건데 자 예. 오늘은 윤영민 씨 얘기해야 됩니다. 자, 네네네. 윤영민 씨. 자 오늘 윤영민 씨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윤영민 씨랑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네.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네. 보내주실 테니까 아주 뭐 대답은 당연히 잘해주실 거고요. 어, 사실 라디오는 좀 긴장되네요. 이걸 또 안 쓰고 하시네요. 헤드폰을. 아, 저는 잘 안 써요. 아, 저는 네. 좀 헤드폰을 벗으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쓸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아니다. 한번. 아니, 선배님인데 저 네네. 싸움 잘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쓰겠습니다. 아, 옛날에 왕성했다고. 예. 네. 제가 허벅지 보고 눈치챘었는데요. 아유, 진짜 그래도 아... 깍듯하시더라고요. 선배님 하시고 예, 예. 아유, 이제 그럴 때 지나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단 허벅지 굵으면 저는 인사 잘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테이도 예. 네. 친구인데 가끔 형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텐텐클럽 처음이시죠? 어, 예전에 스위스로그 할 때 오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게스트로 그 당시에? 네네, 게스트로. 아,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라디오는 잘 안 하신다고. 아니요, 그때 이후로 섭외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앨범 나왔다고 네. 억지로 좀 넣어달라고 해서 아니, 근데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버액션, 네. 오버액션, 태원, 오버액션, 태원. 태원, 오버액션, 태원. 그냥 네. 지금부터요. 네. 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막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까 배웠어요, 밖에서. 저도 그냥 SG1의 사랑법? 이런 얘기 그냥 막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오버액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 근데 사실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서. 네네네. 그, 어, 이제 첫 앨범 가수로 데뷔하시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 오버액션이라는 밴드가 결성된 거는 2008년도에 결성이 돼서 이미 앨범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 네. 진짜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인 거죠. 어, 두 번째 네. 디지털 싱글이면 벌써. 네네네. 네. 어, 중견이죠? 네, 중견입니다. 네, 네. 중견이죠. 2008년이면 네네. 저랑 같은 데뷔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번 그 태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활의 김태원 씨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봤어요. 네, 사실 네, 그 네. 김태원 씨를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사실 굴곡진 인생 아닙니까? 아, 그쵸. 네. 밖으로 보는 대중분들도 아시는데 네네. 옆에서 보는 분 더 아시겠죠. 아, 정말 차마 네. 그 눈물 없이는 못 볼 예, 예, 예.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가 맞아요. 지금 뭐 정말 우뚝 서셨잖아요. 아, 정말 뭐 거의 뭐 끝이 안 보이시게 정말 네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분의 얘기를 듣는다면 좀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쭉 글을 써내려가 보니까 예. 아, 이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 그냥 예. 그냥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네네. 가끔 이제 끄적끄적 됐던 거를 네네. 본인이 작곡도 하셨고요. 작사도 아, 하셨고. 뭐 부끄럽지만 뭐 예. 싱어송라이터라고 예. 하나요? 아까 예. 방송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는 알려달라는 거니까. 아, 혹시 지나칠까 봐.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이런 거는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작곡 오버액션 태워. 네네네.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면서 네. 어, 싱어송라이터 윤영빈의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하고 오. 싶어요. 아, 그러면요. 네. 대본과 상관없이. 네네.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나요? 아, 저희 그 목요일날 코너 중에요. 네네. 그냥 수다 떠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그 코너는 대본이 없어요. 오. 그냥 떠들어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대본이 진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대본이 별로 없어요. 되게 성의 없죠? 예, 정글성의 없. 아, 그 얘기를 하고 어, 우리 큰 작가 누나 지금 되게 버럭하시는데 네네. 예, 뭐 다들 느끼니까요. 아닙니다. 아니,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네. 오버액션 태원. 네. 그리고 윤영민 씨에 관한 글이 되게 많이 왔는데 아, 5685님.
개그맨일 때랑 가수일 때랑 긴장감이 다른가요? 아, 다르죠. 사실 그 가수일 때 그 저는 좀 굉장히 재밌게 노는 느낌이에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저는 예. 사실 놀러를 잘 안 다니거든요. 어. 여자친구 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예. 그걸 서운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놀러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음악하면서 놀잖아. 오빠는 음악할 때 보면 노는 것 같아. 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싱어송라이터? 네. 거의 뭐 마인드만큼 뭐 서태지 씨 못지않죠. 아유 두말한 잔소리죠. 예, 보통 아니시면 지금 뭐 그냥 인디로 네네. 홍대로 가셔도 뭐. 아 저희는 사실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홍대에서 네네. 한 100회가량 공연을 계속했어요. 네. 오버액션으로? 네 오버액션으로.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이걸 왜 몰랐죠? 있을 때마다 네. 그 홍대에서 클럽 공연 네. 저희가 늘 해왔던 공연입니다. 아 약간 제가 그 네. 이영민 씨 노래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네네. 남경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 네네네. 솜 씨가 몇 번 하신 그건 좀 하신 그 실력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저분이 음악에도 뭔가 이렇게 좀 저희가 있구나. 사랑하죠. 예 생각을 했는데. 싱어송라이터니까요. 그러면 곡을 네. 만든 곡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 2008년도에 오버액션으로 이제 첫 결성이 돼서 네네. 뭐 밴드로는 첫 앨범이고요. 예. 그 이전에 사실은 그 2006년도에 예예. 이미 어 저의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또 예. 하나가 공전에 예. 어 그냥 뿌려집니다. 네. 어떤 곡이죠? 마징가송이라는 곡이 있어요. 마징가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요거를 유로비트에 네. 네, 댄스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서, 요걸,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징가 이거는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 구전 가요를, 예. 겸해하게. 예. 사실 요즘 그, 리믹스? 롤리폴리 보면요. 예. 어디까지 왔니? 이거 구전 아닙니까? 그쵸. 그걸 이미, 2006년도에, 이야. 시도했던 게 저예요. 기가 막히십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마징가 이거를 일렉트로,